우리 대명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쉽게 시작은 할수 있어요. 기본적인 컨셉은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한다라는 전제하에 내용을 들어봐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이거 몰라요. 인칭 대명사, I, my, me, mine 제대로 쓸수 있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지 않다. 그래서 요거부터 챙겨주셔야 돼요. 인칭 대명사. 내가 이제 제대로 다쓸수 있냐. 뭐 가끔 이제 시험 보면 10명 중에 2명 이하로 이걸 써요. 나머지는 다못 써요. 그 왜? 그들이 영어 못해서. 아니, 너무 이제 이게 그 초급 단계다 보니까 안 하다 보니까 잊어버린 거야. 이거 다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또 챙겨야 될 거,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대명사인데, 얘네들이 이제 지금 토씨가 이제 은는이가 끝난다. 소유격, 뭐뭐의, 목적격은 을을 에게고, 소유대명사는 뭐뭐의 것.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어 그 토씨랑 이렇게 매치가 된다라는 거, 그거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에서 제 기억에 이게 또 출제가 됐었는데, 이거 예전에 수능 시험에서 나왔던 거, 있지랑 이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it apostrophe s는 edg의 컨트랙션이지만 이 is는 is의 소유격이다. 이런 거, 짜잘한 거 여기서도 이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잘 봐주시고. 다음에 페이지 넘겨서 인칭은 격 제기 대명사 있는데 옆에다 쓰세요. 이 제기 중 역보 동사의 목적어가 주어 자신이라고 쓰세요. 동사의 목적어가 주어 자신. 자, 그 다음에 관용적 용법 바이온셀프 있는데 이건 이제 별표 쳐놓고 다 암기. 이건 그냥 단어를 인식하시고 암기 쪼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넘어가서 그 it의 중요 용법이라고 좀돼 있죠. 자, 이거는 이제 이거 왜 그렇습니까? 3인칭 단수 중성의 명사구나 절을 받아주는 거는 it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가주어, 가목적어 할때 is잖아요. 왜 그러냐? 3인칭 단수 중성인 거를 받아주는 대명사 it밖에 없으니까 it을 쓰는 거다라는 거. 그리고 또뭐 비인칭 대명사도 마찬가지죠. 날씨, 거리, 계절, 명암, 뭐 시간, 요일 이런 것들은 그게 지칭하기 되게 애매하잖아. 그냥 그거 그래갖고 이제 it이 대신 나타낸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었고, 쭉 봐주시고, 지시 대명사 부분 this나 that 이렇게 쭉, 얘도 어려운 거는 없어 보입니다. 패스 쭉 읽어주시고, 부정대명사, 이 부정대명사 파트는 이제 하나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뭘 챙기면 되겠습니까? 이 부정대명사는 여기다 이제 챙겨볼까? 더 봤을 때 얘는 지금 관사죠. 매치가 부정관사 어는 부정대명사 원하고 매치가 되고, 정관사 더는 역시 이 대명사 it하고 매치가 돼요. 성격이. 왜 그러냐? 부정이라는 게 바로 뭡니까? 부정타. 뭐 이래요? 아니죠.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부정관사 어나 언도 역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뉘앙스가 얘네들이 이제 함께 한다라는 거고, 정관사는 지정해 주는 거니까 역시 it하고 밸런스가 맞아요. 그거 봐주시고, 다음에 부정대명사 one another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Each every 넘어가시고, 문제 나왔고요. 그다음 그 뒤에 가보면 스텝 2 있죠. 자, 역시 스텝 2에서도 탭스에서 좀 다루는 문법만 추려놓은 건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인칭대명사 격변화 챙겨 돼가지고 나왔고, 그 다음에 인칭대명사는 수직받지 못한다는 거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명사의 선택, 앞에 언급된 명사랑 일치시킨다. 이게 단수냐 복수냐 이런 거 가져야 되겠고요. 역시 특별하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 이제 준동사에서 썼던 에너지보다 훨씬 덜 들어가요. 꼭그 말은 그만큼 동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별로 에너지 쓸 필요 없이 그냥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오케이. 네, 그리고 마지막에 대명사 포인트 있는데, 당장 이제 시험 보기 전에는 이제 이걸로 우리가 그 마무리를 하자라고 얘기 나와 있는 거. 포인트 2 같은 경우, it, them, that, those 차이를 이해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it하고 them은 수식 불가능, that, those는 수식이 가능. 이런 거 봐주시고요. 특히 이제 포인트 4에 make, find, it, 그 다음에 이게 가목적어 it, 그 보어 나오고 진목적어 to, 대절 나온다는 거. 요거 하이라이트 쳐주세요. 특별히. 잘 쳐주시고, 그 다음에 one another, one the other, one another the other, 이런 것들. 이게 거의 이제 공식화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이유를 설명하자면 많긴 하지만, 일단은 이 정도로 챙겨주면 되겠고요. 포인트 6번도 이 자체가 그냥 문제를 출제가 됩니다. I hope so. I'm afraid so. I think so.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이제 문제로 나오면은 다른 보기랑 같이 나오면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그냥 아예 입으로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역시 기출 변형 문제 지금 준비되어 있으니까 8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